꿈속에서도 세상이 있고 네 개체의 몸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. 하지만 꿈을 깨서 보면 그꿈 전체가 다 내가 만든 나의 일부였습니다. 이것은 꿈의 세계는 결국 다 마음이 만들고 비춘 세계라는 것을 뜻합니다. 마찬가지로 이 세상 또한 내 마음이 만들고 비춘 세계입니다. 당장 안 믿겨지겠지만 깨달으면 이것이 진실로 확인됩니다. 꿈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내 몸과 세상은 항상 동시에 나타나고 사라집니다. 꿈속에서도 너는 내가 만들었지만 너의 생각과 느낌은 내가 모릅니다. 분명히 너는 내가 만든 환상 속 허구의 존재임에도 말입니다.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? 그것은 이 세상 역시 또 하나의 꿈이라는 진실을 뜻합니다. 왜냐면 안다거나 모른다거나 알면 내 속이고 모르면 아니라는 기준은 전부 다 지금 내가 이 물질 몸에 경험을 의지하여 만든 기준에 불과합니다. 사실을 정견해 본다면 내 몸속 사실이나 상황도 나는 잘 모릅니다. 내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상실감도 잘 모릅니다. 내가 아는 것은 고작 생각, 감정, 느낌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에 불과합니다. 이 현실 세상도 꿈이고 밤에 꿈꾸는 꿈속 세상도 다 내 마음이라면 결국 나는 낮이라는 꿈, 밤에 꾸는 꿈, 그리고 잠의 상태 이세 가지를 다 존재하게 하는 그 어떤 공통된 기초적 존재 기반이 필요하게 됩니다. 이것을 라마나 마하리시는 제4의 존재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것이 생사와 유무를 다 있게 하는 기반이자 뿌리입니다. 그 이름을 다른 말로는 근원 성품 혹은 공자리라고도 합니다. 공의 자리에게는 모든 세계 세상이 다 그의 변신체입니다. 공자리가 창조하는 모든 꿈과 현실 세상은 신령한 그 자리가 거품처럼 잠시 만들고 비추는 환영에 지나지 않기에 전부 다 나인 것입니다. 이것은 오운의 생각과 느낌 속에 갇혀있는 한실감이 나지 않습니다. 그 정보가 진실한지 환영인지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.